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실된 진리를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탄원하는 죄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 돌아보시고, 참으로 그 연약한 육신에 힘을 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펼쳐진 말씀 가운데 당신의 교훈을 들려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입니다. 기독교 안의 영혼불멸설과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조건적 영혼 멸절설의 실제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어떤 구성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영혼불멸설은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눈 이원론으로 보는 것이고, 조건적 영혼 멸절설은 사람이 전인 그 자체로서의 하나의 영혼으로 보는 이론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오늘날 기독교가 주장하는 영혼불멸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육신을 떠난 어떤 비물질의 영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영혼불멸설이 헬라 철학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기독교 안에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따라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니 거룩한 곳이라는 이 가르침은 영혼 불멸설과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과 10장 31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형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성소, 특히 지성소를 의미하는 헬라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죄악의 본거지로 여겨집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에 거룩이 깃들 수 없는 공간이죠. 성경은 죄의 타락한 본성을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육신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죄된 인간, 이 죄된 육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것즉 인간의 육신을 가리켜서 영혼이 잠시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영혼 불멸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야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사람이 그 속에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차이가 있죠. 또 인간의 몸이 신상하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범신론입니다. 신과 우주가 하나면서 같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신이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단일하고 통합적인 것인데 범우주적인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신론은 인간과 신을 동일시합니다. 반면에 그리스 철학의 영혼불멸설은 인간의 육신을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른 교리는 바른 신앙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른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전인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성경은 영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한스 발터 볼프는 그의 저서 《구약 성서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영혼으로 번역된 네페시는 우리가 아는 영원이 아니다. 네페시는 전인적인간, 특히 인간의 호흡을 포함한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곧 네페시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설득력이 있는 영혼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인간을 영혼으로 이해하면서 영혼이 곧 하나님의 전,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생활 방식에, 이 신앙 생활 방식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었죠. 근데 그것은 품성뿐만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고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이 인간을 창조 당시에 완전한 인간, 즉 건강한 육체를 포함한 원래의 모양과 그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업입니다. 이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 삶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친구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3서 2절에서 편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이때 사용된 것으로 볼수 있죠. 여기서 웰빙은 육신과 분리된 영혼의 웰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과 혼으로 분리될 수 없고 신앙이 인간의 삶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신체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전인적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 또한 나중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과 조화가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인적 인간으로서 영혼이어야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검의 교원에 보면 육신의 건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활력을 해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연 법칙에 순종하고 육체적 건강을 보존하라고 요구하신다. 천연계의 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이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끔 넓은 길이다. 교회 증언 3권 63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림 교회가 주장해 온 건강 기별을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림 교회가 건강 지킴이로서 선교적인 역할을 해 왔지요. 그러나 이제 세상도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이 질병의 원인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둘째 유해식품 셋째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넷째 운동부족 다섯 번째 스트레스 이렇습니다. 예전에 뉴스타트 운동이 이 재림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그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둘째와 셋째 즉 먹는 것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외의 요소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부과합니다. 오염문제, 운동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주 건강에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하죠. 유전적인 요인도 이 병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웰빙, 즉잘 사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몸을 많이 아끼죠.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섭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자기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서 이것을 정결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 기별은 현대시대에 꼭 필요한 현대진리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사람들로서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죄 많은 인간의 본성과 죄로 가득한 환경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식을 잘하고 건강원칙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통을 다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기별을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원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먹고 마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사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기별을 통하여 바른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